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요.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방역 체계를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 달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소 10만 명 이상, 많으면 20만 명까지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모두 위중증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 고위험군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오늘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부터 선별진료소, 뭐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됐잖아요. 네. 방역체계 전환이 좀 네. 일어났는데 지금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오늘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SD바이오센서도 지금 25%대 급등력, 수젠텍, 시젠도 모두 지금 10% 네.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들 어떻게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기본적인 펀더멘털로 본다면 이제 신속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예.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싼 건 맞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좀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말쯤에는 좀 좋아질 거라는 예측 때문에 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싸게 거래가 됐지만 주가는 못 갔고 오히려 빠졌던 모습들이 보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지금 PCR 검사가 굉장히 하기가 뭐 인력적으로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급증하는 환자 수에 대해서 방어하기에 상당히 좀 힘든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정도부터인가요? 코로나19 검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뀌는데 지금 2월 3일부터 60세 미만 그리고 방역 패스 필요자에 대해서는 신속 항원 검사 대체한다. 그러니까 신속 키트로 결국은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흡기 클리닉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호흡기 증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도록 진료 체계가 일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인 60세 이상 그리고 고령자, 그리고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확연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지금 PCR 검사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속 항원 키트에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따라서 현재에서는 자가 검사용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획득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총 세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SD바이오센스라든지 휴마시스, 그다음에 레피젠이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SD바이오센스하고 휴마시스 두 개 업체밖에 없는데요. 생산 여력이 가장 큰 SD바이오센스 같은 경우에 일일 최대 약 450만 개 정도의 키트 생산이 가능한데 세 곳의 합산에 대해서 생산 여력이 우리가 따져보니까 하루 최대 750만 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라든지 향후 2주간 사용할 686만 개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부족하죠. 아직까지도요. 예. 그리고 요즘에 조금 나이가 좀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3차까지 안 맞은 이런 학생들이 다소 좀 많이 이제 좀 확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속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코로나19 검사 체계 개편 계획 발표 이전인 1월 둘째 주 물량 대비해서 지금 신속 키트 같은 경우에는 약 18배 정도에 달하는 규모가 이제 공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모자라다는 거죠.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SD바이오센스 등을 포함한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의 허가 획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공급 계약에 따라 해외 공급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특히 국내의 어떤 키트 관련된 회사들은 유럽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SD바이오센스가 유럽 비중이 한 60에서 65% 정도 매출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수혜를 본다고 봤지만 국내도 지금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고요. 아마 신규 생산업체 허가 추진이 아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D바이오센서 말고도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휴마시스까지도 볼 수 있는데 네. 아마 오늘 같은 경우 한 10%대 정도 움직이는 EDGC 같은 경우도 신속 키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자 중에서는 또 가능성도 좀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장주로서는 결국은 SD바이오센서와 그다음에 관심 종목으로서는 휴마시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관심주는 EDGC 정도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정도 좀 꼽아주셨는데 오늘장에서 20% 넘는 급등력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중에서 본다면 또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실까요? 사실은 뭐 대장주를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예. SD바이오센서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갭상승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거의 뭐 장중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주식을 따라잡는 것은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눌림목 구간에 접근하실 때 어쨌든 밸류는 쌉니다. 밸류는 싸고 단기적으로 신속 키트 관련된 공급은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단기적 접근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